사주부터 일단 드릴게요. 1963년 개묘생 토끼띠 11월 12일 김홍걸.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. 이분도 좀 많이 활동을 했죠.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. 이분의 운이 좀 어때요? 토끼띠잖아. 토끼띠면 작년 금년이 환갑인데. 환갑에 동지딸에 운이 떠 있으니까 썩 24년도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. 안 좋다? 그래요? 좀 별로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운으로는. 근데 여기도 이름이 알려진 거. 아, 이 김대중 대통령님 아들 아니야? 네, 맞아요. 그치? 이분이 이제 이분도 출마한대? 네. 이분도 출마를 하는데 전라권이면 모르지만 타 지역이면 힘들 거예요. 이분의 운세로는 이분이 서울 쪽으로 출마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. 강서구 쪽으로 출마한다 막 이렇게 나와.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확실한 건 아니니까. 이게 전라권이면 100%인데 타 지역에서 만약에 나오신다면 90% 잡을게. 그리고 이분의 개인적인 운세가 금년부터 실은 많이 안 좋아. 환갑을 기준으로 해서. 근데 아버님의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뭐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세상의 중심은 나거든. 내 운세가 좋아야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 금년 운세는 별로야. 근데 내년에는 더군다나 더더욱 안 좋은데 글쎄 강서구나 강서나 이쪽이면은 뭐 모르긴 해도 뭐 전라도 쪽 분양인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. 근데 아무튼 당선 확률로 친다면 90? 전라권이면 100이겠지만. 아, 90%? 90%도 많지 않나? 많긴 한데 아버님의 영향이 큰 거지. 이분의 영향이 큰 건 아니지.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. 아버님이 나라님 대통령 하신 건 아는데 아무튼 이분의 개인적인 운세는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. 기대 한번 해보자. 일단 민주당입니다. 돼야지 그러면. 너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, 선생님? 어떻게 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야. 누구지? 그 누구죠? 그 심상정. 응. 상장 받으셨잖아요. 야, 그게 또 표창장이 또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더라. 액체 넣으니까.